어? 잠깐만요. 야 이거 재밌네? 그럼 선택지가 나왔어요. 아 제발요. 저 이런 시스템에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왜 하필 주사인데? RPG의 요소가 좀 있다. 롤 다이스. 세계에 계시고 전국에 계시고 집안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일드워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게임은 바로 높은 자유도를 갖고 여러가지를 탐하는 판타지 어드벤처 RPG. 무려 PC와 모바일이 크로스 플랫폼이 된다는 엄청난 게임 UN Night Abyss라는 게임입니다. 예, 이렇게 텐션이 높은 이유는 당연히 광고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 듀언 나이트 어비스만의 차별점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빠른 액션을 중심으로 한 전투와 금 원거리 무기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게 만들고요. 속도감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기뻐할 만한 시스템이 파쿠르 무빙까지 매력있는 캐릭터와 여러가지 설정들이 있으니까 오늘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게임에 들어가기 앞서 뭐뭐뭐 있는지 한번 보자! 궁금하잖아! 이 듀엔 나이트 어비스. 야 이 대기말 감성 어쩜 좋아. 한번 볼까? 어? 어 잠깐만요. 아니 세기말적인 분위기와 다르게 노래 너무 신나는데? 응? 뭐야? 근데 이제 초반에는 저렇게 멋있다고 하다가 이제 이 게임을 오래 하면 야 뭐야 갑자기 총을 근접비랑 원거리가 있고요. 이건 뭐야? 와! 와! 이게 뭐임? Duel Night Abyss. 확실히! 뭐야 이거? 야 니가 타고 있던 거 구운 거 아니지? 비상식량이었구나.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게임을 통해서 한번 즐겨보도록 합시다. 정식이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테크니컬 테스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최종 퀄리티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기대했던 거가 다른데? 라고 하시면은 그런 생각은 좀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야 이거 봐봐. 일단 봐봐 얼마나 이뻐요. 보기 좋구만. PC랑 모바일 크로스 플랫폼이 되니까 PC클라도 준비되어 있는 게 마음에 드네요. 요새는 PC클라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 챙겨주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우와! 아! 아니 남캐를 막아놨어. 물론 감다살이긴 해! 솔직히 나도 역캐 고를 생각 만땅이었거든. 이름 UN Night Abyss니까 이트 가자. 얼마나 신경 쓰이는 이름이야. 넌 이제부터 이트요. 오케이 좀 없어 보이지? 듀이트라고 할게. 듀이트! 얼마나 신경 썼어요. 지금은 테크니컬 테스트라서 더빙이 없으니까 괜찮아? 조금만 더 쉬자. 내가 여기 있을게. 아무데도 안 가. 자 동굴을 떠난 산 아래 마을로 가세요. 움직임은 모두가 알다시피 국룰이에요. WASD 스페이스바를 눌러 점프. 아 2단 점프가 있네요. 좋아요. 어? 슬라이드로 아 이런 식으로 컨트롤 눌러서 슬라이드를 해라. 길게 눌러 앉기. 아 그냥 슬라이드 한 다음에 점프를 누르면은 멀리 점프를 하나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벽에 달려가서 여러 번 올라라. 그리고 국룰 그신. 근데 이런 이제 하나의 장르가 됐어요 여러분들. 왕도야 이제는. 이런 식으로 점프도 된다. 무기 없어? 어 이건가? 뭐야 추억의 장형? 내 전용 무기인 것 같은데. 크감 잘 들고 있어. 필요한 순간이 있을 거야. 사바다 던트입니다. 오 뭐야 이거. 원 투 쓰리. 자 일단 기본적인 4타가 보장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오른쪽 아래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회피횟수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두 번밖에 안 된다는 거야. 뭐야 이거. 이거 총이다. 에? 뭐야 무기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지능의 돌격소총 발사속도가 매우 빠를 원거리적을 빠르게 처치할 수 있습니다. 지능의 산탄총 발사속도가 느리지만 한 번에 여러 번의 탄을 발사할 수 있어 근거리적에게 높은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아 대화수단은 오른쪽인데. 아 근데 근접은 검이 있으니까 라이플이 낫지 않을까? 멀리서 원거리로 낭만이 있긴 해. 아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거구나. 하 뭐야 이거? 잠깐만! 아 잠깐만요! 아 이게 엔게임이면 결국 아 감독 깎아야 돼! 나 이러면 조준보조는 뭐야? 아! 이게 쏠 때 자동으로 고정을 해주는 거야. 콘솔에 있는 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 잠깐만요. 초월 쏘는 형태에서는 날 수 있나 본데? 활강이 되는데? 자동으로? 신기하네. 어, 총 다 썼다. 그니까 총을 다 쓰면은 여기 근처에서 총알을 얻으라는 건가? 그리고 다행인 점은 점프를 한 상태에서 앞으로 가면은 소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와! 잠깐만! 야, 얼마나 멀리까지 가는 거야? 잠깐만. 야, 이거 이게. 야, 날아가는데? 여기서 저기까지 갈 수 있는지 볼까요? 야, 갈 순 있다! 얘들아, 갈 순 있네! 갈 수 있는데, 굳이 사용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어? 뭐야? 아니, 이렇게 이쁜. 아, 지금 그냥 테크니컬 테스트라서 일단 임시로 주는 거겠죠? 아, 얘는 창을 쓰는데? 의상도 있는 거 보면은. 아니, 꾸미기 기능이 있다고요? 아니, 이런 식으로 꾸미는 게 있는데? 아니, 각경 속성도. 아니, 잠깐, 보행자에 안 돼요? 얘? 고조 도르야? 와, 어, 잠깐만. 아니, 창을 날리는데? 뭐가 까리한데? 진짜. 일단 너무 좋은 건 모델링이 진짜 장난이 아니라는 거야. 업적 완료. 어? 뭐야? 어? 야, 베레니카 기본적으로 주는데? 긴급 1회를 완료하면은 푸시캐를 준다고 합니다. 악마의 쐐기는 캐릭터에 사용하는 캐릭터 악마의 쐐기와 무기에 사용하는 무기의 악마 쐐기로 나뉘어 하나의 악마 쐐기를 여러 캐릭터에 장착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하나의 무기의 악마의 쐐기도 여러 무기에 장착할 수 있어. 내성을 넘으면 안 되는 거지. 한번 해보자. 물속성 공격 올리고 최대 정신력 7.5% 불의 미늘창 무조건 크리티컬 확률 아닌가? 공격 올리고 오케이 여기까지만 올려보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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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놈들! 뭐하는 짓이야! 어? 어? 아니지? 너무 맵... 어?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쐈어? 얘 너무 맵잖아요! 이번만 봐주겠다 뭐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아니 너무 세기 말이잖아.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네가 모를 수도 있어서. 너희가 히페르브레 제국 위의 곳을 맡으면 절대 인간을 화나게 하면 안 돼. 히페르브레 제국에서 우리같이 특별한 생김새의 카루는 인간과 달라. 그들은 우리를 악마의 아이라고 해. 뮤턴트야 우리들은. 아니 마법사면은 나름대로 힘이 있을텐데. 아 근데 이제 또 그런 거겠네. 인간의 압도적인 수와 무기. 그래 마법 쓸 시간에 총 쓰겄다. 폭이 더 강한 건 어쩔 수 없나봐. 왜 너희 마법을 이용해서 쾅 하고 날려버리지 않는 거야? 어? 바로 스노우가 말해줬어. 내 지식 수준이 스노우랑 똑같다고? 스노우 말이 맞아.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 많은 사람들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살아나는 거니까. 우리는 두려워도 추하더라도 목숨을 구걸하는 수밖에요. 근데 주인공이 나섰어도 문제였겠네? 뭐야 시체 치웠어? 맞아 망할 그런 자식! 세계 각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종종 해당 지역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진 인상에 영향을 주는 각종 선... 예? 아니 미연씨가 있어요? 어? 재치가 올랐다. 내 눈앞에 띄지마. 어? 잠깐만요. 야 이거 재밌네? 여러분 선택지가 나왔어요. 아 제발요 저 이런 시스템에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왜 하필 주사인데. TRPG의 요소가 좀 있다. 롤 다이스. 아! 이거 맞냐? 아니 펌블이 뜨는데요 시작하자마자. 한 번만 더요. 아니 그럼 야 진짜 말이 안 됐어 방금 여... 아 잠깐만요. 아 재밌다 주사위 굴리는 거. 망할 카밀라 보는 눈도 없는 멍청한 여자 같으니라고. 아스포데리프에서 그렇게 욕하면 안 되죠? 오 도덕이 올랐다. 아니 무슨 커뮤니티 시스템도 있어. 그러니까 이걸 많이 쌓을수록 사람들이 나에 대한 인상이 달라진다는 거잖아. 와 잠깐만요. 말 몇 마디로 그녀의 명예를 더럽힐 순 없다는 의미지. 마지막이야 이거 진짜. 농담은 그만둬. 23만 넘으면 돼. 휴! 나 아까 영혼 좀 억까 아니었음 진짜? 노래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탐사가 있고 생존이 있고 탐험이 있고 추격도 있네.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일에는 목표를 추격해서 처치해야 돼. 제한 시간 내에 목표에 접근한 다음 상호작용 버튼을 누르면 제압할 수 있어.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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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 컷! 길게 눌러 제압하세요. 이런 식으로 제압을 하면 됩니다. 철수 포인트로 이동을 하면 되는 건가? 와 잠깐만 야 너무 야 잠깐만 자자자 잠깐만 너무 많이 오는데? 약간 웨이브 느낌도 나서 꽤 재밌다 이거. 오케이 완벽. 뭐야 부위 파괴 부파가 있는데요? 아니 뭔 놈의 이 게임은 컨텐츠가 이렇게 많아. 너무 좋잖아. 방전
오케이 하나 빠. 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패패패. 나이스. 거크센. 이번에 준비한 듀엣 나이트 어비스 오늘 한번 해봤고요. 게임이 기대가 되네요. 액션이나 뭐 캐릭터 디자인이나 여러가지 파고드는 요소도 많고 소리도 좀 나름 신경 써준 게 마음에 드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누르시고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